제주 MBC 명품 드라마 소감수다를 재밌게 보는 귀꼬냥 바짝서. 이야, 돌아왔어. 건디, 너는 뭐라 이거? 악마라? 악마 불닭이라고. 악마 불닭? 네. 무사 불닭을 입어만. 불닭으로 조금 응. 출 게 있어서. 불닭으로 네. 쳐? 네. 댄스를? 네. 오, 그럼 한번 보게. 어떤? 체주 어를 배우러 머리를 돌려 이쪽 저쪽 귀는 뚫려 있다. 오! 이야, 우리 귀꼬냥 바짝이 대박났게 대박났거라. 이야, 그러면 우리 오늘의 드라마 보카? 보카! 저 서울서 헌세 출발하는 아이가 지금도 안 오나 걱정이 안 돼 이게 이 사람이 제끼라. 또 신나가신가 보다. 하방이 대왕 상인 집인 아이들이 자기 왕이. 저 아주머니라 할머니라 선방이라도 간 기다림 심석에 아이고 이 헛걱정은 자기 틀을 갚서 자기 아니 아이들이 와서 되니까 아니라 그건 무구정은 손지덜게 자기 들어가는 게 영앤 근데 뭐 닮아? 무슨 말 닮아? 자기는 이제 들어간다고 아 나 근데 이 뚜렴 삼촌이 보기에는 발음이 좀 안 좋아 원래 저기는 제기라 제기 먹으라 어 자 그럼 반대말을 할까 아이고 채운다게 천천히 먹으라 빨리 오 제기적인 빨리 아 빨리 들어갑서 게 여기서 막 기다리지 마랑 들어갑서 하는 거야 아 빨리 들어가라 제기 저 안 친구가 이제 밥을 빨리 먹는데 빨리 먹어 네. 친구 이름까지 불러볼라 이 기회에 태민이라는 친구는 밥을 아주 제기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제기 먹으면 어떤 거야 안 좋아 소화가 안 되고 해서 아프거나 어. 근데 그 친구는 안 아파요. 아, 그래? 네. 이야, 훌륭한 친구구나. 네. 알았어. 그럼 다음 내용도 복하? 복하, 네. 아이고, 우리 며느리야. 오. 착한 며느리야. 봐봐, 하려고 하지. 며느리 되는 거 아이고. 할망이라, 저 사람. 알았죠? 잉? 뭐야? 뭐야? 네? 저 덕분 잘 받았어요, 어머님. 네? 무슨 아 이거 무슨 우리 물놀이 갈까요? 물놀이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물놀이? 오 두영씨 오 기억 가기 아 그러면 아이들을 깨워 그랬지 먼저 가기 아니 우리 편지 얘기 나온 두영청이 전라도 두영청인 것 같지 편지 얘기를 못하게 지금 다른 얘기로 말 바꾸는 그런 상황이거든 말 바꾸는데 그럼 그렇게 말 바꿔버리니까 저기 할망 하르방이 이거 갑자기 무슨 부렁청하게 수영장 수영하러 갔게 냄신이 아, 뜬금없이?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라 뜬금없이 황당하게 어이없게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 그럼 제가 이제 동생한테 한마디 해봐도 되나요? 아 동생한테 네. 두렁청이를 이용해 그네 네 오케이 해보라 제이나 왜 두렁청이에게 오빠 갑자기 때려 아 갑자기 동생이 막 때렸구나 네 두렁청이 몰라요 그냥 핸드폰 보거나 누워있을 때 막 올라와서 막 점프를 어 잘했죠 동생 어떤 생년 예쁘게 요렇게 예쁘다 어떤 제주 공부해보란 어떤 게 이제 동생한테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하영 쓰다 보면 이게 진짜 제주가 살아나게 되는 거라 우리 삶 속에서 네 이야 역시 우리 명품 방송 우리 제주 MBC 소감 수다를 즐겁게 보는 귀꼬냥 바짝 웃어 열 스타 이히